네, 그럼 이제 해외의 코로나 상황 변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이게 왜냐면 인구가 되게 적어요. 스웨덴 인구는 서울 인구와 비슷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구에 비해서 되게 많은 확진자죠. 그리고 또 문제는 검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, 스웨덴은. 그냥 증상이 있으면은 한 팁을 나가지 말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직까지 약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군요. 이게 문제는 스웨덴의 어떤 이미지예요? 좀 여유 있고 막 느긋한 이미지에 변하고 병사는 그게 좋은데 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 마인드가 그냥 그대로 갔어요. 그래서 막 괜찮아 뭐 없어지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심각해졌어요. 예, 이제는. 프랑스에서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도 아니고 아예 감금이에요. 만약에 막 허락 없이 나가면은 그냥 벌금 나오고, 그리고 이 벌금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. 70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어요. 집 밖에 나 잘못 나가면. 그쵸. 와, 무섭다. 원래 자유 나라인데 이 대책을 이렇게 지금은 어쩔 왜냐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운 그러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. 아, 말을 안 되니까. 돈으로 안 막으면은 어쩔 수 없어. 우리 친누나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. 이슈 되고 있는 게 혹시 온라인으로 그런 사이버 뭐 계약이나 뭐 사이버 수업을 하게 됐으면은 진짜 인터넷이나 그런 컴퓨터 없는 가난한 집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평등하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보이는 거 있는데 이렇게 가상 수업을 하잖아요.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막 공부하는 모습 보여요. 이렇게 가상 수업을 하면 근데 학생들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에 미리 공부하는 척 하는 영상을 찍어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막 깔아요 컴퓨터 앞에서. 그래서 선생님이 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잠자러 가요. 그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들지만 그 아기들이랑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레슨 만들어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. 아기들이랑 시간 더 많이 보게 돼서 오빠랑 원래 전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. 근데 갑자기 오빠가 계속 자기가 먼저 전화하고 이런 계속 영상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외국에는 또 사재기, 휴지 사재기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들렸어요. 네. 실제로는 사재기, 물건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과는 다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만약에 버터 많이 먹어요, 프랑스 사람들이. 근데 친구가 장 보러 갔다가 앞에 있는 분이 영상 찍었어요. 버터 안 25개 있었어요. 하나는 500g이거든요. 25개랑 그냥 10kg 맞죠? 그거 언제 다 먹겠어요? 프랑스 야 이런 거 사람 결정만 되지. 버터 이렇게 또 많이 쓰는 게도 아니고 파스타 먹을 때 조금만 넣는데 이거로 그냥 6개월 이상 1년 동안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감금 끝나면은 다들 비망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서로 믿지 않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사재기가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휴지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대량 살고 있어요. 그러면 나도 빨리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이런 파복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나를 살 기회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슬프다.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선수록제는 뭐 건물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빛이 되고 있잖아요. 길거리에서. 길거리에서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거 보면 훔쳐요. 쓰고는 개인적으로 쓰거나 사람들이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마시더라고요. 그 미국에 대한 되게 놀랬던 이미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는 놀랄 필요 없어요. 아니, 안 놀아요.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청포로 가고 이렇게 사재기도 하고 그런데
왜 종가게에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더라고요. 이런 사진 찍었는데 좀비 생길 수도 있어. 좀비 무서운 상황이잖아요. 사람들이 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서 아 종 음식이나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우리 집은 아직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무단 침입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리미리 이렇게 말하고 많이 엄청 많은 그 총뿐만 아니라 그 종에 들어가는 총알 있잖아요. 엄청 많이 사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거예요. 혹시 모르니까 2004년인가 태풍이 있었어요. 카트레이나에서 루지안에 가서 아 기억해 난리 났잖아요. 기억해.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독이나 뭐 그런 그 무단 침입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없어요. 스웨덴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해요. 뭐 이탈리아, 프랑스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쉘프를 다 가져가고 막 비어 있는 사진을 많이 봤는데 스웨덴은 휴지 말고는 많이 안 산 것 같아요. 근데 그 집에 휴지 사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제일 아 저는 서울 있어요. 제가 들었던 게 이런 병이나 뭐 감염병 같은 거 생기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데 없어요. 우리가 쓰는 게 휴지밖에 없어요. 스웨덴. 그래서 나는 그걸로 좀 더 쉽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심해져요. 내가 할 수 있는 거 휴지 사기. 그래서 잘 깨끗하게 똥 싸겠다라는 뭐 잘 대체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으신가요? 정보 이 정도는 사람 바꿔야 뭘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사람을 바꾸면 죽어요. 너무 힘냅시다. 특히 미국 사람들이 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하고 올해 12월에 그 대선 있잖아요.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정치인을 잘 뽑아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이런 사재기 같은 거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거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미국 파이팅! 미국 파이팅! 미국 파이팅! 파이팅! 미국